모아놓고 보니까 얼마 없네? 아니, 칼라데아를 저번주에 우리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되게 좋아했던 게내거 자랑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아놓고 나니까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 이쁜 건 맞다. 아, 이거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그러게요. 얘가 부부초잖아요. 네. 낮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저녁 때만 되면 한 위로 올라와서 전부 다 일자로 쫙 붙어요. 오, 진짜요? 네, 잎이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랬더니 진짜로 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그래서 낮에는 떨어져 있다가 밤에는 같은 침대에 눕는다라는 뜻으로 해서 부부초. 그랬더니 우리 배짱님들이 뭔 같은 침대야? 우리 따로 자는데. 우리 나와가다 보니까 대부분 그러신다고. 그래. 그게 편하긴 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왜 이러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네. 오늘 친친님과 함께하는 관여비 이야기. 친친님! 요즘 친친님들 팬 진짜 많이 생겼잖아. 제가 항상 이 자리에 동성을 시키는 사람이 우리 꽃몽님인데요. 꽃몽님 얘기는 1도 없어. 자, 꽃몽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칼라데아 얘기고요. 제가 칼라데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 영상을 칼라데아 보고 구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내 제라늄 얘기만 하니까 실망하셔서 나가셨을 거야. 칼라데아가 조미꽃야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쁘죠. 사실 관엽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중에 칼라데아를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칼라데아가 사람을 또 내치네? 아니지, 지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런 거죠. 키우기 어려운 걸로 또 소문난 애가 또 칼라데아예요. 그죠? 근데 저는 세상 쉬운 게또 칼라데아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래고도 반은 털려나갔어. 이 칼라데아가 그런 이유가 좀 키우는데 몇 가지를 좀 지켜줘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친치님 그중에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습도? 그래, 맞아, 습도.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나는 가능하겠는데. 나는 온도. 그쵸. 운도. 온도. 내가 왜이 실내 얘기를, 식물이니까. 실내 식물이니까 제일 먼저. 얘들은 실외에서 컸잖아요, 지금. 근데 여름 동안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번 주만 해도 우리가 다음 주 칼라데야 할 때만 해도 좋았어.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얘들이 입끝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죠? 저번 주만 해도 다 맞아요. 잎들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느닷없이 이런 누런 잎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 칼라데의 특징은요. 이런 꼬랑지가 달리지 않았어요. 이런 누런 꼬랑지가 달리지 않았고 다들 이렇게 쌩쌩한 상태였는데 기온이 이번 주서부터 18도 밑으로 내려갔어요. 저녁에 9도 찍었어요, 9도. 9도. 얘들이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가장 적정 온도는 20도, 35도까지도 고온현상에 별 저기 타격을 안 받는다고 저도 방금 찾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찾아보고 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저희 정원이 그냥 알아서 키워줘요. 이렇게 비가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특히 여름철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 온도가 우리 이번에 여름에 거의 40도 찍었죠. 그러니까 40도를 찍어도 얘가 35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40도 찍을 때는 그늘로 들어가고 그리고 비도 많이 오니까 여기 얼마나 습해요. 습한 상황에서 습도도 아까 친치님이 얘기한 대로 저절로 맞춰지고 그러니까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게 아외였던 거죠. 우리나라 여름이 얘네들이 살기에 좋은 그죠? 환경이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 겨울은 죽음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힘든 시기가 왔는데 그러길래 저는 그래서 오늘은 칼라데아 겨울 보내기로 전체적인 테마를 한번 정해봤어요. 제일 궁금해요, 제가. 그죠? 왜냐하면 이제 관심을 두고 심지어 이 퓨전 화이트는 가져간다고. 아, 가져가세요. 겨울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란 애가 이 퓨전 화이트거든요. 그리고 실내에서 가장 깔끔하게 예쁘게 크는데 얘가 진상을 부려요. 이제 뭐냐면
이제 겨울쯤 되면 지금 이렇게도 되고 잎도 타지만 그리고 물을 주면은 오히려 돌돌 말리면서 죽는 현상들이 또 보여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를 소개를 해드릴 때 밑에다가 물받침 놓고 물받침에 물을 말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분이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얘가 여기다 물을 주지 않고 밑으로 주잖아요. 우리 저면 관수하듯이. 그러면 밑에서 수분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얘가 괜찮더라고요. 내지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와 예쁘다. 예쁘지? 얘는 하물며 핑크색까지 들어가 있어. 왜 이렇게 이쁘게 갖고 어떻게 이거 이름이 뭐지? 궁금한데. 어떤 얘 진짜 이름이 뭐예요 얘? 실버 플레이트요. 실버 플레이트. 플레이트? 얘 진짜 이뻐요. 나도 오늘 처음 봤어요. 실버 플레이트. 내가 널 어디선가 봤으면 데리고 왔을 것이야. 제가 키우는 방법은 저는 이런 데다 넣어놓고 키우잖아요. 아, 지금 좀 크다. 얘가 이제 보통 10호 화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끼워서 해서 요 밑에다가 물을 담아서 습기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 지내기 너무 좋고요. 또 겨울철에 그렇게 해주니까 얘 잎끝이 별로 안 마르던데요.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온도는 맞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 제 방법 따라해서 많이들 살리셨다고 저 댓글에 좀 달아주셨던데. 그렇다고. 그리고 얘 또 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쓰는 방법은 그냥 잊어먹고 살기예요. 쫙 줬다가 그냥 다 잊어먹고 있다가 좀 마른 듯 했을 때 지금 다시 물을 주는. 어찌 보면 얘가 제라늄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무관심으로 일관해도 제라늄은 관심을 좀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무관심으로 일관해도 잘 크더라고요. 자, 친친님은 경험상 어떠셨어요? 키우는데? 저요? 잎이 타는 거에 예민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 겨울에. 겨울에. 저걸 못 봐주겠다 하면은 그냥 얘는 갈 수 있죠. 그냥 타는 잎마다 족족이 자르면 얘가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여기 한입 있어요. 거기 한 입. 이거. 돌려보시면. 자, 돌아보시면 이번에 그 우리 꽃몽님이 지르셨다는 오르비폴리아. 그 인스타에 너무나 예쁜 모습에 모두들 반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의 오르비폴리아 가격이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래도 들여놓고 죽이고 또 죽이.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오르비폴리아가 잎끝 타는 거에 예민한 사람은 진짜 못 키워요. 그냥 적당히 요 정도 타고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타도 그냥 냅두면 새순 올라와서 또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 자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두 개 남고 끝나고 정말 그 볼썽사 나온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버려버리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안 하시면 지금 요 위만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영상이라든가 내 인스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애들은 정말 예쁘죠. 그건 거기 기후가 맞아서 그러고. 나는 이 생각도 해본다? 그거 혹시 포토샵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사진은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쪽으로. 반대로. 그쪽, 반대로. 이쪽으로 그렇게 찍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추고 뒤로. 이렇게 찍든가.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이렇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수돗물의 염소 성분 때문에 타서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돗물만 써요. 겨울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염소 성분이 실제로 1시간 정도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을 찾다 보면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겨울철에 실내가 온도가 보통 20도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겨울에도 실내에서 깃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18도 정도라는 얘긴데 그 상태 안에서는 얘들이 이 끝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치치님 말대로나 예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치치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주의해야 될까요? 얘는 뿌리가 좀 굵은 편이에요. 그래서 흙을 너무 무겁게 쓰면은, 예, 좀 힘들 수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것도 있다? 우리가 제라늄 흙을 무겁게 안 쓰잖아요. 그래서 더 이 칼라데아 키우는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제 그 관엽이나 그런 이런 애들이 뭐 제라늄 적절히 배합한 흙을 쓰면은
문제없이 잘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뿌리치기 얘기하셨잖아요. 네. 뿌리치기 해보셨어요 혹시? 해봤죠. 그러니까 얘는 좀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럼 뿌리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네, 그대로 키우시는 거고, 얘가 작은 게 좋다 하시면은 뿌리치기 해가지고 개체를 나누면 돼요. 아, 그래요? 난 그건 몰랐어. 나는 귀찮아서 그냥 냅뒀거든요. 그러길래 크길래 아 본래 큰 언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집 이 멀티컬러가 지금 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cm가 넘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오,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멀티컬러가 여기에 뒤가 빨간색이라 햇볕이 통과했을 때 진짜 예쁜 애거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붉은색을 띠게 되죠. 투명하게 이렇게 면. 좀 더 크게 되면 여기서 마디 하나가 더 나와요. 네, 입도 커지면서 마디 하나도 더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키가 커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은 한 화분에 심어서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업은 할 수 있겠죠. 규모가 커지니까 뿌리도 계속 퍼지잖아요. 애들이. 근데 뿌리 그러니까 포기 나누기를 하지 않게 그런 걸로 치자면 나 이번에 포기 나누기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이렇게가 한 판이에요. 그러니까 2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실 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얘는 굉장히 키우기 쉬운 편이에요. 그러게 얘 그래요? 진짜 쉬워요. 네. 그리고 그냥, 크게 자라지 않아요. 얘는 이렇게 딱딱하게. 근데 얘 아까 우리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얘 이름이 뭐였었죠? 얘 인시그니스? 인시그니스? 인시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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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얘 완전 다른 애로 알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비슷하죠. 근데 찾아도 모르겠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 잠깐 나오고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칼라데아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보단 몇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보낸 애들은 보낸 거예요. 저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란타, 특히 마란타가 너무 안 이쁘게 크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애죠 마란타가? 자, 멍님이 이미지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기네. 걔가 저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입들이 하얗이지잖아요. 오래된 입들은. 그러면 걔가 정수리가 펴요. 저 이제 대머리 정수. 그쵸. 그러니까 안 이쁜 거야. 맞아. 그래서 들고 안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화초가 좀 안 이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버리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내 보는 내내 기분이 나쁠 거면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얘예요. 퓨전 화이트. 퓨전 화이트. 근데 누가 이걸 갖다 붙여놨지? 누가 이걸 붙여놨지? 근데 얘가 제일 예쁘고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들 실패하시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애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얘 되게 좋아해요. 얘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마치 색연필로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 색연필로 쫙쫙 분홍색?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칼라데아가 그런 애들이 많죠. 그죠. 얘가 오나타 종류인데 오나타랑 비슷하게끔 넓은 입에도 그런 애가 있고 또 색깔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칼라데아 하나만 키워도 제라늄 못지않게 베란다를 꽉 채울 수 있죠. 그 매니아들도 많을걸요. 그분들이 이거 보면은 아유 저것들이 뭘 한다고 뭐 이러실 텐데 저희는 제라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관엽식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요거 오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도 맨 처음에 갔을 때 이거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이걸 생활하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또 빠딱빠딱하지. 이거 그려놓은 거야? 칠해놓은 거야? 그러고 봤다니까요. 이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을 즈음 화원에 가서 요즘 화원이 쇼핑몰 스타일이잖아요. 네. 미치는 거예요. 이거 다 들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칼라데아였는데 그 중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한참 성장기가 아니라서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있다. 여기도 있지만 이제 요렇게 잎이 나올 때마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렇게 전 담뱃잎처럼 말고 나온다고 했더니 왜 담배라고 표현하느냐고 우리 꿈벅님이.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전 처음에 요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빠졌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나는 꿈벅님이 왜 여기 빠졌는지 알 것 같아요. 이 깨끗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빠진 이유가
저기 오르비폴리아 제 얘를 너무 이뻤는데 누가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이빨인데 다 죽어가지고 밖에 애가 오돌오돌 떨고 있어가지고 걔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애가 처음에는 잎을 다 떨구더니 어 죽었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또르륵 말려가지고 새순을 내는 거예요. 거의 감동했구나. 근데 그게 여기 하나 나오더니 또 하나가 삐쭉삐쭉삐쭉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 거기에 매료됐어요. 그죠? 진짜 빨리 자라요. 저는 처음에 이 깔끔한 느낌에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형태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이다. 그래서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칼라데아 입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쭉 해놓으면 너무 다양한 내가 제가 이거 나갈 때 지금 입 그려놓은 지금 사진도 같이 넣을게요. 정말 화가들이 봤을 때 이 색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많이들 연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예쁜 아이예요. 또 아까 데리고 온 아이 중에 근데 얘 이름이 뭐였었죠? 크텐한테 루베르시아나. 그죠? 크텐한테 루베르시아나. 자, 얘는 이렇게 땡겨서 보셔야 돼요. 자, 입 하나만 이 다양한 색깔을 보셔야 돼. 같은 연두색인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 색깔 변화에 미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막 퍼진 듯 그게 아니라 마치 경계선을 나눠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어우 감탄했어요. 왜냐면 나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꽃멍님이 들고 갈 수 있어. 꽃멍님이 이런 핑크 계열 색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희귀했어요. 희귀했어요. 현재형은 아니네. 지금도 화원에서는 좀 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요, 못 봤어. 포기 나눌까? 이거 그 온라인에선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로도 많이 흔해진 거예요. 그죠. 초기에 칼라데아 비쌌어요. 특히 오르비폴리아 나올 쯤에선 되게 비쌌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싸진 게 그냥 놔두면 저절로 이렇게 포기가 분화가 되니까. 그리고 포기 나누기도 되게 쉬워요. 사실 이분이 그랬잖아요. 이 상태로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확 털어가지고 하면 세 개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도 싸게 나온다. 여기도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너무 다르죠. 야 예쁘다. 오늘 이게 중심인가 아닌가? 얘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야 될까요? 얘는 상 받아낼걸요? 이뻐가지고? 그죠? 진짜요? 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얘를 상을 안 주면 누가 줘. 봐봐요. 땡겨서 봐주세요. 잎을. 잎 하나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이쁜데. 어머, 진짜. 어머. 그죠? 너무 예뻐요. 그냥 딱 봐도. 이 잎까지 다 이렇게 형태 자체가. 그리고 금방 퍼졌어요. 이게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처음부터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것도 구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식물들을. 네. 지금은 온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시는데. 온실? 네. 그분이 얘를 대량으로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나는 그때 화원, 3년 전인가? 화원에서 10,000원 주고 샀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나 살 때는 그 15cm 포트로 4만 얼마였어요. 몇 년 전이에요? 4만 5천 원. 4년 전? 그 약간 전일 거예요. 그니까 2년, 잠깐 사이일 텐데. 식물이라고 하는 게 1년 지난 확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얘가 그렇게 그 뭐라고 번식 자라나 보다. 번식이 어려운 애 아니에요. 번식이 어려운 애 아니에요. 조건만 맞춰진다면 정말 얼마든지 그런 거고. 얘 정말 잘라버리고 싶은데 잘라도 될 정도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이렇게만 딱 털어내도. 얘는 실내에서 키우시면 응애를 조심하셔야 돼요. 응애요? 네. 응애라고 한다면 우리 뿌리파리가 있어요. 뽀파우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실내에서 키우실 거면은 주기적으로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응애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여기 실내 안에서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디 묻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뭐 다른 거 응애도 죽이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잡기 어려운 벌레인가요? 네, 좀 영구 퇴치가 좀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뿌리파리보다 더 비슷하지 않을까요? 응애는 좀 징그러? 네.
그게 눈에 보이는 애가 아니잖아요. 아, 작은 난... 거미라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거미줄이 생겨야지 아, 응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응애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적어도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완전히 퇴치를 하면서 와, 손깍지벌레한테 저기 뽀파없이 효과적이구나. 그걸 알았죠. 그래서 손깍지는 좀 퇴치가 좀 쉬운 편인 거죠. 아, 그죠? 그렇구나. 자, 응애 안 걸리게끔? 그러면 초반부터 조금 이렇게 네, 그 방역 처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네요. 해주면. 근데 저는 많이 키우다 보니까, 많이 키울 때는 특히나 어떤 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살충제, 살균제 해주는 거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게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심리? 들어오자마자. 어.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 옆쪽으로 다 번져 있거든. 근데 그거 몇 번 뿌려주는 걸로 모든 걸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가버리면 일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얘가 원래는 이만큼 길었어요. 이게 마디가 나온 애였거든요.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요? 자른 거예요? 네, 근데 그 마디 여기 있네. 마디 여기. 오! 이, 대나무 그 예. 그러게 예측이야. 여기서부터 보통 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네? 마디가 생겨요. 오. 자라면 얘도 그렇게 될 거고. 어. 그래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얘도 그렇게 돼요. 아 그래요? 요. 아! 나 그건 알아. 뭐냐면 얘를 키우다 보니까 너 길어서 그렇게 해서 나가더라고. 어. 옆으로 누우면서 밑에 잎이 그지같이 막 이렇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얘를 또 끊어가지고 물에 담그면 뿌리가 나와요. 희한하게 번식을 하네요. 오. 이게 포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요 부분을 잘라서 해도 돼요. 근데 뭐 그럼 밑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신기하다. 제가 얘를 작년에 영상에서 봤어요. 근데 요만한 게 엄청 비쌌어요. 비싸요. 초고 20만원 주고 샀어요. 이거 예? 진짜요? 이걸 20만원 주고 샀다고? 처음 샀을 때. 아. 그러면 작년에도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데? 10만원 주고 산 거예요. 처음 샀을 때. 한 개를. 그 초반에.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구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드려보세요.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심지어 난 항상 친친님 보면 그래. 이 영상을 계속 회차를 거듭할수록 친친님은 비싸게 사서 싸게 되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타격이 없어. 이제 초월한 사람인 거지. 그 분야의 보살이야 그냥. 그냥 키우면서 행복해요. 그걸 갖고 싶은 걸 그 시점에 갖고. 그리고 덕분에 우리는 대신에 친친님 이제 싸게 됐다 했을 때 우리한테 막 나눠주잖아요. 그런 행복을 같이 느끼는 거죠. 이런 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친친님 밴드에서 나눔도 많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칼라데아도 언제 뭐 이런 거 다른 것도 나눔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하신다니까요. 이번 주 칼라데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화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요렇게 밑에 막힌 거, 뚫린 거 말고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키우시면 칼라데아 조금 더 잎근 마르지 않고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요거 장담합니다. 딱 어떤 분들은 물이 잘 빠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물에 고여서 얘가 담겨 있지만은 괜찮더라고요. 한 1cm까지는 물이 잠겨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막 이만큼 담가 놓던가 그것만 아니면 돼요. 습도가 중요한 애들은 그렇게 많이들 키우세요. 그죠? 옛날에 아디안톰 한참 키우기 어렵다고 하실 때 맞아요. 그렇게 키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면 나도 아디안톰도 이렇게 할걸 그랬다. 내 애증의 아디안톰. 근데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집안에 화분이 많으면 돼. 그래, 다른 애들이 막 습기 뽑아내는 거 막. 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습도를 유지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한두 개 키우는 거거든, 여러 개 키우는 게. 사람이랑 똑같네?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좋잖아요? 자, 오늘 예쁜 애들이랑 또 같이 했어요. 우리 또 진치님의 귀여운 엉덩이춤 보면서 끝내볼까요? 안녕! 하기 전에 보여줄 거 있어요. 뭐. 제가 이거를 머리채를 잡고 뽑아봤거든요. 어? 진짜? 얘 아닌가? 일단 이렇게 그 먹님 말처럼 하니까 이렇게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구나. 네.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 약간 살짝 눌러서. 얘가 아닌가? 뭐, 아, 그래, 누가 보세요? 뿌리가.
새뿌리가 이게 여기, 나 어. 여기 뭐 덩어리 있었는데 덩어리? 어 알뿌리? 예, 알뿌리 같이 그거는 혹일걸요? 아 그게 자라면서 새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새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물을 담고 있는 알뿌리 같은 건가? 네 물을 담고 있는 물통? 물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얼른 찾아봐 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게 있긴 해요? 예, 뿌리에 통통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저는 그걸로 이렇게 싹이 나오는지 알았는데 그게 물통 역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타의 봉우리 그러니까 예. 등에 있는 그거랑 같은 그런 거네요 오 나는 여지껏 키우면서 그런 걸 못 봤는데 오 잠깐 사이에도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싹으로 쳤네 아, 괜찮아요. 치우면 돼요. 자, 우리 치치님이랑 꽃멍님 오늘 인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